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트라 사운드 케이스 리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레스트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부유방 조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 우연한 기회에 초음파라든지 유방 엑스레이 검사할 때 알게 되는 질병인데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영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클리니컬한 데이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세 여성분이고요. 첫 번째 나오는 문장 보니까 임신 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임신한 상태고 양쪽 엑실라 쪽에 스웰링, 뭔가 부어 있고요. 그리고 압통이 있는 좀 물질들이 관찰되고 있대요. 뭔가 만져지고 좀 부어 있는 느낌의 리전들이 양쪽 엑실라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은 과거에는 통증이 없었는데 임신을 하고 난 다음부터 여기에 대한 증상들, 불편감들이 나타났다는 것. 이 부분도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신이란 키워드 자체는 여성에게 있어서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가 야기되기 때문에 아마 호르몬과 또 연관이 되는 그런 리전이다라고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바로 영상 한번 보실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초음파 이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라이트 엑실라 쪽인데요. 일반적인 엑실라와 다르게 유방 조직과 비슷한 에코도를 가진 부분들이 영상에서 관찰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 부근에서 유방 조직이 또 동일하게 있는 것처럼 에코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하이포 에코익한 거 보니까 약간 스웰링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유방 조직으로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좀 매절 해봤더니 이쪽으로는 한 3cm 정도 그리고 가로로 길게는 4.5 정도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 정도 나온 걸로 또 체크해 볼수 있겠고요. 반대편 레프트 쪽 넘어가 봤더니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조직이 관찰이 되고 있는 그런 영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체스트 월 쪽에서 또 추가적인 구조물들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또 니플로 의심되는 리전이 엔테리어 체스트 월. 랩 쪽에서 엔테리어 체스트 월 쪽에서 볼록 튀어나올 리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해당되는 파인딩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양쪽 바이라테라 엑스라리 쪽에서 부유방 조직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엑스사리 니플이 체스트 월 쪽에서 지포이드 프리셋으면은 명치 좀 위쪽이죠. 그 부근에서 관찰이 되고 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부유방 조직뿐만 아니라 니플까지도 같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유방 조직 같은 경우는 초음파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방 엑스선 검사에서도 관찰이 되게 되는데요.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부유방 조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기가 작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유방 엑스레이 검사하잖아요.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우연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지게 되는 예를 들어서 임신이라든지 또는 수유기가 오게 되면 같은 유방 조직에 원래 스웰링이 생겨나게 되죠. 많이 붓고 원래도 유방 조직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같은 유방 조직인 부유방 조직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르몬의 변화 같은 경우가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서 MRI 영상 한번 보실게요. 엑스레이 영상뿐만 아니라 유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MRI 영상 도움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 부유방 조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MRI 영상 같은 경우는 이쪽 양쪽 브레스트 유방 조직뿐만 아니라 체스트 월 쪽에 생겨나는 리전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유방 조직의 상태까지 한 번에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조영제를 사용해서 검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다 조직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리전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멀티플 리전을 한 번에 평가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조직 검사 대신에 이렇게 조영제를 통해서 악성과 양성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을 먼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또 디테일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유방 조직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보통은 컨제니탈하다, 선천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상태다라고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변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생겨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생기는 위치에 대해서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좀 길게 하기보다는 쉽게 밀크 라인이라고 설명드릴게요. 두 개는 동의어고요. 밀크 라인, 밀크 라인을 따라서 이러한 리전들이 잘 생겨지게 됩니다. 이 밀크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엑실라부터 인귀날까지 이어지는 라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대부분의 부유방 조직이라든지 또는 니플 같은 조직이 이 라인을 따라서 생겨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여성에게서 조금 더 많은 비중이고요. 남자에게서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서 영상 하나만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밀크 라인이라는 어떤 부분들인데요. 엑셀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선 조직을 따라서 인귀날까지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밀크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전이 만약에 위쪽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부유방 조직이라든지 또 니플 조직이 또이 주변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부유방 조직이 있을 때 연관되는 다른 질병도 같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비뇨기계라든지 또는 뭐 자궁 쪽, 유로 뭐 신장이라든지 자궁 쪽에도 또 다른 결함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유방 조직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련되는 뭐 레날 쪽이라든지 유테르스 쪽 이쪽까지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은 다른 또 비정상적인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 볼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그런 가능성에 대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다라는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뭐 간단하게 해석만 해볼게요. 뭐 척추 쪽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유성 유문 협착증입니다. 위장에 생기는 유문 쪽에 생겨지는 유문이 두꺼워져서 좁아지게 되는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아마 남성에 생겨지게 되는 테스큘러 캔서 남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비정상적인 벤트리큘러 컨덕션, 심 전도에 있어서 심장 전도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전도가 생겨질 수가 있다. 요 부분까지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트리트먼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시면 트리트먼트는 보통 필요하지 않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굳이 요구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도 유방 조직과 같은 구성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패솔로지컬 리전이 생기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악성으로도 전환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유방 조직과 동일하기 때문에 파이브로 아데노마, 파이브로 시스 체인지 등이 생겨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하는 과정은 유방과 동일하게 하면 된다라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증상이 심하다면, 통증이 심해서 뭔가 불편감을 느낀다면은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만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유방 조직에 대한 설명드렸고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케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